요즘 미세먼지 많은 날이 계속되면서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오는 이산화질소 농도 역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산화질소 농도가 0.01ppm만 높아져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30일 안에 숨질 확률이 1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답답한 자동차 매연이 종일 멈추지 않는 구로 디지털 단지입니다. 몸에 안 좋을 거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일인데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매연 때문에 목도 약하고 호흡기도 좀 약한데 걱정이 돼요. 상가와 아파트에서 20년 동안 경비 업무를 했다는 이 70대 남성도 그렇게 참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과 함께 심근경색이 찾아왔습니다. 확 쪼여붙는다고요. 그럼 막 아주 심할 때는 막 땀이고 뭐고 막 오시고 다 벗어야 돼요. 119 불러가지고 바로 와야 돼요. 그러면 죽어요, 거기서 그냥. 실제 국내 연구진이 지난 9년 동안 심근경색 환자 3만 7,800여 명을 살펴보니 자동차 매연과 밀접한 관련이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단 0.01ppm만 증가해도 심근경색으로 30일 안에 숨질 확률이 10%나 증가했습니다. 과거 심근경색을 앓은 적이 있다면 같은 조건에서 사망률이 21% 넘게 올랐습니다. 석탄과 석유를 태울 때 나오는 아황산 가스는 농도가 0.001ppm 오르면 사망률이 2% 올랐고 일산화탄소도 사망률을 2% 높였습니다. 반면 미세먼지나 오존은 심근경색과는 큰 관련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과 연결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데 나쁜 배기가스가 전신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이 더 잘 막히고 치사율도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급성으로는 그런 가스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여러 혈관 수축이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함에 따른 그런 심장 혈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급성 혈전 형성을 초래하거나 이산화질소의 주범인 경유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 특히 질소산화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유차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문제죠. 특히 심근경색 고위험군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다면 이런 자동차 매연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YTN 박조훈입니다.